부모 치매가 정말 가족 간의 갈등까지 일으키는데 혹시 치매를 좀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저희가 눈치챌 만한 게 있을까요? 치매에 걸린 환자들,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 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약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잘 안 먹겠죠.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굉장히 요건 이제 쉬운 케이스고요. 자, 약을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좀 단어를 잘 생각이 났는데 단어를 잘 선택하지 못한다. 그거 있잖아. 네네. 그렇죠. 대명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네, 처음 한 듯한 말들을 좀 반복하게 됩니다. 맞아요. 반복. 네. 자꾸 반복해. 세 번째, 귀중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요, 네. 그 슈퍼마켓 있는 주인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당신 저기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주부는. 네. 되게 이제 귀중품이 있으면은 도난당할까봐 어디다가 꼭꼭 숨겨놓고는 이제 못 찾게 되죠. 그리고는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늘 다니던 길, 그리고 정말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출구를 보면 이렇게 번호들이 써져 있잖아요. 네. 다니던 지하철 출구인데도 잘 찾지 못하고 있다면은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리모컨 같은 게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핸드폰도 못하는. 그렇죠, 핸드폰. 네, 맛이 이전과 다르고 똑같은 육수나 국물을 내더라도 방법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늘 하시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은 어떻게 변할까요? 잘 못 하시겠다. 아이고, 늘어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쫙 늘어나고 눈에 보여야 돼.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들의 개인 방에만 들어가 봐도 바로 이런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진짜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정리정돈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도자기에다 딱 싸죠. 네, 그렇죠. 외모 치장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먼저 의심해 보시면 돼요. 바지 내복 밑에는 입고 위에는 자켓을 입고 맞습니다. 막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길 잃었다는 할아버지 보세요. 네. 보면은 계좌리 안 맞는 옷 그 추위가 있고 이렇게 오고 그래요. 추위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 조절에 있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자, 그다음에 의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계속 잠만 자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말수가 줄어들고요. 맞아. 매사에 일들을 모두 다 귀찮아하는 변화가 생긴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끝으로 성욕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요하게 잠자리를 요구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저에게 방문했던 이제 환자분들 뭐 입원을 시켜주고 치매에 대한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에게 성적인 뭐 행동을 요구한다고. 또는 이제 뭐 수액 같은 걸 이제 달아주러 왔던 간호사들의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굉장히 불쾌한 성적인 접촉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묶어놓고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성희롱이라든지 성적인 안 좋은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일종의 이제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